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들어도 좋은 마리아의 음악 채널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할 곡은 피아노 명곡집에서도 난이도 그리고 인지도 면에서도 항상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. 바로 와이먼의 은파입니다. 이 곡의 작곡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이 곡을 지은 와이먼이란 작곡가는 1832년에 미국에서 출생한 작곡가이며 바이올린 교사로 매우 유명했다고 합니다. 1869년 뉴 햄프셔 클레오먼의 음악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하였고 본격적으로 피아노 소품을 작곡하기 시작하였는데요. 그 이전에 1865년 그가 33살이 되던 해에 클리블랜드에서 처음으로 낮장악보로 출판되었던 피아노 소품이 바로 이 음파입니다. 음파는 언어 그대로 해석하면 은빛 파도이죠. 바다에 일렁이는 파도가 은빛으로 은은하게 비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곡에 그대로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이 곡은 테마와 7개의 변주로 되어 있는 변주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특히 제1변주와 제2변주는 그야말로 음악 애호가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너무나 널리 알려져 있는 친숙한 멜로디입니다. 옛날에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항상 공부가 시작하는 학교 종소리로도 유명한 멜로디였죠. 그럼 여러분, 언제나 항상 행복하고 언제나 항상 하시는 일이 술술 풀리기를 이 마리아이가 항상 기도합니다. 그럼 음악 시작하겠습니다.